비교적 낮은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기 불꽃, 즉 일렉트릭 스파크는 파괴적 방전을 특성으로 하는 방전 현상으로 보통 번쩍하고 아주 짧은 시간만 밝은 빛을 낸다. 하지만 고압선의 전기계폐기처럼 아크 발생 전압 이상의 전류가 흐르는 회로를 차단하면 밝은 불꽃과 소리가 난다. 초고압선에서 아주 강한 빛과 소리를 내는 강력한 스파크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기장이 너무 강해서 공기의 절연 파괴 강도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절연 파괴란 압축한 전기를 담은 전선에서 압축된 전하의 압력이 터져서 전기의 길이 아닌 곳으로 흐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가속화된 자유전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전자 및 이온이 갭 내의 공기 영역, 즉 비전도체인 공기 중으로 길을 만들고 전기가 흐르게 된다. 그 결과 공기만 있는 곳에서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만약 주위에 가연성 물질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성 물질이 있으면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인 공기 중으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응용한 것이 바로 전기 충격기이다.